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AD 49년, 서기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정말 다민족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년여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모 교회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자기들이 1차 선교행을 가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제대로 지금 같은 뭐 전화가 있잖아요. 뭐 휴대폰도 있고 그 연락을 해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통신수단이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에 그 세워졌던 교회들을 가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따라갔던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중간에 선교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식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물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과 어떤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너무 힘드니까 모르게 중간에 도망쳐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다시 2차 선교행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또 따라 나선다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저놈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요. 그래서 결국에 2차 선교행은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해서 가고 바울은 신라라고는 이제 사람과 같이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유럽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원래 이제 이 바나바와 신라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 한번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했는데 한번 여러분 불을 좀 꺼주고 이 앞에만 보여줘. 그래야 환하게 보이죠. 방송실 앞에 것만 켜줘. 네,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데 이 실루기아 안디옥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여기가 모 교회거든요.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들이 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계속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이 이제 이 안디옥을 거쳐서 무시아를 거쳐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이 이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길이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막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막을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거지로 밀고 나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길이 막힌다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 드로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다 기도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마게도냐 이쪽에 어떤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죠. 마게도냐 쪽에 그쪽에서 한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는 아 하나님의 뜻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와 네아폴리를 거쳐 이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주 옷감장사, 그 당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죠. 옷감장사라는 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해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땅한 거처가 없었는데 자기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거처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고 이들은 이제 그 루디아가 또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선교에 후원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소를 정하고 날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면 괴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 도시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아주 점괘가 잘 나온다고 이 소문이 난 한 그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자기 집에 둬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기도하면 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방해하지 복음 전하면 또 거기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도 집중하기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이 참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점을 쳐도 이제 점괘가 안 나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잘 맞추면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 귀신이 진짜 귀신같이 잘 맞춰요. 과거에 대해서는. 근데 점을 쳐도 이제 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벌이가 이제 막힌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떻게 된가 알아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시장터로 끌고 왔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은 그 시장에서 청원 경찰 같은 이런 그걸 이제 그런 어떤 질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사람인데 거기 끌고 와가지고 이놈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하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더니 막 우리가 그럼 저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뭐라고 하면 저놈들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많이 매를 쳐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수많은 매를 맞고 또 발길에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그 교도소 감옥에 지하 감옥에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상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관수는 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집어넣고 그리고 목과 손발에다 착고를 채워놨어요. 여러분 착고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임금에게 나라에 큰 죄를 지면 목에다 착고를 채워놓으면 움직이면 이게 점점 조여드는 거예요. 이런 걸 채워놓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밤중점 되어서 이 실신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깨어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어두컴컴한 이 빌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맞은 데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오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옆방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겠죠. 저놈들이 너무 많이 맞고 와가지고 아마 실성하거나 정신이 이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계속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터가 막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그런 죄수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포항에서 어디서 조금 지진이 일어나면 뭐만 떨어져도 우리가 조마조마한데 아마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옥의 문이 전부 다 열리고 이 손발을 목에 매어있던 차코가 다 풀리고 묶여져 있던 오랏줄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후반절에 보면 그 교도소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달려들어 선생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도 구원받고 그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느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문이 안 열려서 답답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의 문이 열렸는데 사업의 문이 안 열려. 자녀에게 취업의 문이 열렸는데 취업의 문이 안 열려. 혼사의 문이 열렸는데 혼사의 문이 안 열리고 결혼했는데 태문이 열렸는데 태문이 안 열려 답답하신 분. 축복의 문, 귀의 문이 열렸는데 이런 문들이 안 열려가지고 꽉 막혀 있어가지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분들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메인 것이 벗어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사람에게 매여 있어. 우리 보면 요즘 보면요 친정 어머니들이 손주에게 매여 있는 경우 많더라고. 딸이 시집 보내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엄마 와서 애기 좀 봐줘. 그래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겠으면 했는데 아 손주한테 매여가지고 있잖아요. 주의 일도 못하고 아 자기 그 노후의 삶이 없는 손주 키우느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강하게 해야 돼. 네 새끼는 네가 키워라 좀 해야 돼. 아니 손주 키우느라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 기러기 아빠 그런 거 반대. 왜 자식을 잘 키워야 되지만 자식들 뭐 유학 보낸다고 마누라고 애들 외국에 보내고 여기서 돈 벌어서 혼밥 먹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다 병 나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인생이 주어진 그거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도 행복하게 키우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문제에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묶인 것 꼬인 것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집안의 일이 꼬여가지고 안 풀려, 자녀의 일이 꼬여가지고 안 풀려, 사업의 일이 꼬여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꼬여가지고 안 풀리고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그 꼬여가지고 안 풀리면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꼬여있고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또 재밌는 얘기 여러분 할까요? 어떤 분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풀리질 않아. 돈을 좀, 아, 요즘 막 기획 부동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여기 투자하면 개발 그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여러분, 아니면 어떤 주식에 투자했다가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하나는 너무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떤 과도한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날리고 돈을 못 받고 뭐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면 너무 답답해. 그 근본은 뭐냐? 왜 누가 나에게 이런 돈을 투자해라 그냥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넣으니까 한 달에 돈이 얼마씩 쫙쫙 들어온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다 그거 지금까지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그런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가 추진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인생이 안 풀려서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때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 꼬인 것이 풀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인 것이 벗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보 감옥에 꽉 닫혀있는 분 여기 나갈 수가 없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착고에 메어있는데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랫줄에 묶여있는데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의 문도 축복의 문도 태의 문도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어있는 거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꼬이는 거 풀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 인생에 이 빌보 감옥에 닫힌 문이 열린 것처럼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인 것입니다. 빌보 감옥의 문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 누가 벗겨주었습니까? 주님이. 온몸에 묶여있던 오랏줄을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메인 것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묶인 것 꼬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회복이 돼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 하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야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가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해도 하늘 문이 닫히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목축업을 했는데 하늘이 비를 안 주면 초지가 없어서 어떻게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먹이고 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늘문이 닫으면 언제 근데 이 하늘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여러분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축복의 문이 언제 열리고 그 공고와 세설에 매여있던 그들이 벗겨지고 포로됐던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이 안 열릴 때 있잖아요. 어떤 메인 것이 벗어지지 않고 꼬인 것이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문이 안 열려. 메인 것이 벗어져, 꼬인 것이 풀어지지 않나.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될 때 이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저버리거나 불순종하거나 범죄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이러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 모든 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러지?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사회 문이 열릴 줄 아는데 안 열려. 축복의 문이 안 열려. 아무리 가서 해도 대문이 안 열려. 취업의 문이 안 열리고.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나는 문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십니다. 내가 오 길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문이 안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져 꼬인 것이 풀리지 않고 이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철저히 신앙생활과 이런 걸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네,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장벽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아멘.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막 밖에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성도님, 집사님, 주님 앞에 먼저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이래갖고 가겠어요? 좀 더 목사님 뭘 좀 더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꼬인 것이 풀리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메인 것이 벗어집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러니까 그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26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아멘.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언제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엘리야 시대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가지고 그 왕비의 꼬임에 빠져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작년입니까? 우리가 뭐 몇 개월 동안 비 안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포, 이 전라도 쪽에 제한급수를 한다고 이제 날마다 수돗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이런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한급수를 곧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 제한급수까지는 안 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에 완전히 다 땅이 갈라지고 이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고 초지가 없어서 죽고 사람도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철통 같은 그런 이 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요 어디로 SOS를 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SOS를 쳐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16명이 이 아주 특별한 이런 경계 이 주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도망칠까봐, 왜냐하면 전에 성전에 가둬놨는데 천사가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놔버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헤로당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몇 중으로 된 아주 그런 특수한 감옥에 집어넣고 밖에다 보초를 세워놓고 그리고 몸을 줄로 그 이 초병들하고 같이 묶어놓고 16명의 초병들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묶여있는 것이 벗어졌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이 열리고 풀 수 없는 것이 풀어지고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메인 것이 벗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꼬인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열리지 않을 문은 없습니다. 기도로 풀리지 않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이런 일을 하려면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최소한 일주일, 이건 사실 너무 짧죠.
적어도 한 21일 정도 이런 정도로 작정하고 좀 더 하면 40일 아니면 100일 이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작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그냥 기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뜻을 정해서 내가 아침 금식하면서 한다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아니면 철학 기도를 나오고 한다든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 한다 하루에 세 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해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애쓰고 힘써 부르짖는 기도, 눈물로 하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이 안 열리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좀 하나님 문제 좀 해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정말 새벽에도 나오고 아니면 철학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아멘.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지금 어떻게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기도하는 거야.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을 열어주시고 다 메인 것을 벗겨주시고 꼬인 것을 다 묶여있는 걸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너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하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리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아멘. 대문도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의 문도 열려요.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묶여있는 것도 풀리는 것입니다. 꼬인 것도 여러분 풀리는 것입니다. 메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근데 무슨 기도? 작정하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야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저 16명한테 나 다 묶여있고 쇠고랑으로 묶여있고 착고에 매여있고 한데 지금 몇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된다. 내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닫힌 문이 언제 열리고 매있는 것이 벗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인간관계에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무엇이든지 그러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없어야 될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맺힌 것이 없어야 돼. 인간관계가 맺혀 있게 되면 여기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꼬인 것이 풀리기를 원하면 인간관계에서 맺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풀고 부부싸움에서 근데 안 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어떤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해요? 너 네 아내하고 먼저 풀고 와라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성도하고 성도 사이에 뭐가 맺혀 갖고 있어 그러면 안 풀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삶이 되는데 안 풀린다고. 여러분이 직장도 안 풀려 사업도 안 풀려 여러분의 그런 어떤 자녀들의 일도 안 풀리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걸 맺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시지, 안 풀어주세요.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풀려면 먼저 나에게 맺혀있는 걸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무리 그 형 에서하고 맺혀있는 걸 풀기 전에는 얼마나 안 풀리고 안 풀리고 일이 안 풀리고 해가지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형 에서하고 20년 동안 맺혀있던 걸 딱 풀었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해. 열어주시기 시작해. 꼬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금 누군가 맺혀있는 게 있다면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여러분 맞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까닭없이 하나님께 맹세한 걸 어기고 와서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이 한을 품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거짓말로 막 옷이 다 헤어지고 신발이 다 이렇게 구멍 난 거, 막 전대 구멍 나고 또 곰팡이난 떡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갔어요. 너희들 누구냐? 어디서 왔냐? 했더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데? 그랬더니 아, 우리는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뭔가 결정을 하는데 꼭 실수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물어보고 결정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아, 내가 잘하는 것도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때 겉만 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조약을 딱 맺어서 화친 조약을. 3일이 지나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물을 길고 나무를 패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시키게 됐어요. 그러고 또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초대 왕인 사울이 어때? 이 죽이면 안 되는 기브온 족속을 갖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 하나님과 그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니까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 원한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땅에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데려온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원한을 풀겠냐. 그래서 사울의 집 가운데서 7명을 내주세요. 그럼 그놈들을 우리가 목에 나무에다 목매 달고 그러면 우리가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기도를 했더니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아무리 이 맺혀있는 것이 풀리기 전에는 기도해도 별별 걸 다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지 않고 그 응답해 주시지 않더니 딱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풀고 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바로 응답해가지고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 어떤 분들은요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아. 정말 너무 이 속이 좁아가지고 저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원수도 사랑을 하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야 돼? 그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있잖아요. 별별 사람 다 만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 혼자 목회해야지. 우리 집사람 될 것도 못해요. 왜? 우리 집사람도 나하고 마음이 똑같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싸운데. 네. 제가 지금은 맨날 지죠.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안 돼. 그래,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저 태평양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제 누가 뭐 어떤 좀 서운하게 한 거 있고 뭐 틀어진 거 있어도 그거 가지고 맺힐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여있는 것이 풀리고 묶여있는 것이 여러분 풀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인간관계에 맺혀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져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자, 우리 다시 한번 거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며 그랬죠. 찬송하며.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역경 중에도요 온몸이 피투성이 그 컴컴한 밤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다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 길을 막아서 여기 마게도냐로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사망의 모든 문이 닫히고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내 뜻대로 되었을 때만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도 순경 중에 뻔히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있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요? 온 몸이 아픈데 막 고통스러운데 지금 여러분 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실신했다가 깨어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는 그런 일.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기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심이 임함으로 이런 말씀 멍에가 부러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 메인 문이 아니 닫힌 문이 열리고 말씀 지어주세요. 그리고 또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입니다. 아멘. 여기 오늘 이 말씀에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졌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권능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삶에 닫혀있는 문들이 다 열립니다. 메인 것이 벗어져요.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삼손에게 여러분 보세요. 다 오랏줄을 묶어놔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불에 그 탄 줄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끊어졌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어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러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던 문들이 열립니다. 그렇게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던 그것들이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이 임하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 언제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매여 있는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가? 첫째,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두 번째 뭐 할 때요? 기도. 세 번째, 맺혀있는 인간관계가 풀어야 된다. 네 번째,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이 안 열리고 어떤 일들이 메어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저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안 돼. 집에 가서 여러분 어때? 유튜브 목포 꿈의 교회를 쳐.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오늘 이게 바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립니다. 아멘. 메인 것이 벗어집니다.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호세 목사한테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 대문이 안 열려, 사업의 문이 안 열려, 축복의 문이 안 열려, 이런 막 문이 안 열리고 어떤 것들이 가정의 일이 막 꼬여가지고 안 풀리고 또 어떤 일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호세 목사를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